더민당 경선판에서 여론 변동 조짐을 보이며 부동의 1위 자리였던 이재명 지사를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위 지지율에 안주하며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이재명 지사의 전략적 미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특유의 극단적 용어를 써가며 다시금 선동정치 버릇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4년 내내 기본소득은 이재명이라는 공식을 만들고 주구장창 기본소득만 추청해왔던 이 지사는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고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은근히 발빼는 발언을 하여 예비경선 과정에서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하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정치 퇴출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질의 막말하는 정치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에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가 뭡니까? 김부선은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하네요. 나온 참, 오선 둘이 만나서 합의 좀 보고 대선에 뛰어드세요.